자, 그럼 이거 갖고 하이라이트. 해물 누룽지 탕. 왜냐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냉장고에는 꺼내서 막 해먹는 거지만 해물 누룽지 탕은 어차피 소스만 오늘 한번 맛있는 거 좀 뭘 보여줘야 되지. 이거는 좀 손이 갑니다. 누룽지 사와야 되지. 네. 또 한번 튀겨야지. 그다음 해물 사와야지. 손은 가지만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물 누룽지 탕을 내가 어떻게 해먹었을 것 같지만 쉽습니다. 근데 그런 요리들이 한 번씩 갈비찜 같은 것도 집에서 한번 할 때 정말 힘들거든. 막 두 시간 이상 걸려요. 맞아. 근데 막상 먹을 때 가족들이 맛있게 먹으면은 아유 그래 힘들었는데 그래 오늘 좋았다 행복한 하루였다 딱 마무리 딱 짓거든요. 해물 누룽지탕인데 누룽지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네. 누룽지 같은 경우는 요새 마트 가면 이렇게 팔아요. 누룽지탕용 누룽지. 네. 이렇게. 아, 탕용 누룽지가 있어요. 누룽지탕용. 네. 누룽지탕용. 만약에 이게 없으면 집에 난 집에 그냥 누룽지밖에 없는데 그거 튀겨서 해면 돼요. 아, 네. 그런 거는요 과자 누룽지 과자. 그건 안 돼. 안 돼요. 아니 요새 이렇게 해서 나오고 질문 같은 질문 아 이런 게 비슷하게 해서 나오긴 하거든요. 애기들 깜짝 네. 해봐 설탕 그런데 아니, 아, 그냥 진짜 근데 누룽지 과자 퍼질 것 같다. 여러분들 누룽지탕의 묘미는 뭐냐면 소스를 부을 때 누룽지에서 촤악 소리가 나야 돼. 끓는 소리. 아. 그렇지 그거는 소리가 나겠어? 그러니까 누룽지는 이렇게 사서 준비. 자 해물 누룽지탕이잖아요. 해물 믹스. 네. 믹스. 남은 거. 믹스. 정말 없으면 거. 이 해물 믹스 하나만 있어도 돼. 이렇게 아까 같이. 근데 이거를 이왕에 조금 신경 쓴다 그러면 여기다 추가로 뭐 양파나 버섯 정도 넣어주면 되죠. 이거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물에다가 담궈서 해오세요. 우리는 양파까지 뭐 버섯 정도만 넣어볼까요? 네. 고기는 어때요? 고기 좀 넣는 게 낫죠? 네. 버섯은 뭐든 다 괜찮아요. 네. 근데 중국 음식 할 때 권해주는 건 표고 향이 좋으니까 표고하고 새송이 같은 거 좀 써주면 좋지, 그렇죠? 표고 하나만 쓰자,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누룽지탕이니까 좀 채 썰어서 쓸게요, 난.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이거. 집에서 해물 누룽지탕을 할 줄이. 만약에 진짜 제대로 하고 싶으면 마트에 가서 죽순 있잖아요. 죽순. 아, 죽순. 죽순 네. 갖다 채 썰어 쓰면 돼. 그러니까 있는 거 다 넣으면 된다는 거죠. 네. 고기는 너무 돋보이지 않게 좀 잘라줄까요? 이렇게. 돋보이지 않게. 그다음에 아까 청경채도 좀 넣을까요? 네. 파란 게 좀 있어야겠지? 네. 네. 끝. 네? 준비 끝. 됐죠? 해물 누룽지탕도 막 되게 많이 첨가진 않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복잡하시다 그랬는데. 아 누룽지 튀겨야 되니까. 또 해볼까요? 불 켜. 네. 먼저 여기도 불 켜놔 이제 튀기. 아. 여기 기름을 이제 다시 아까 쓰던 기름을 다시 튀길 거야. 자 기름 넣고 뭐 넣어야지? 파. 파. 뭐 먹기? 사실 먹다가 뭐 넣어야 되지 여기서? 돼지고기. 돼지고기 먼저.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또 햄 있으면 햄 넣어도 되고. 탕이면 국물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만들 방식하고 약간 달라요. 자, 이 상태에서 해물. 고기 넣고 해물 넣고. 이게 해물 믹스가 없다 그러면 못 만드냐? 아니 오징어하고 새우 오징어만 넣고 해도 돼요. 맛이 비스무리하게 나와. 이 지금 해물 뒀잖아요. 네. 해물이 요새 같은 때 조심해서 써야 돼요. 이제 냉동실에 있었지만 요새 같은 때 이제 환절기니까 벽에 해물은 조심해야 돼요. 아유. 특히 알지 5월 14일이 식품 안전의 날. 아. 알고 있었어요? 몰랐지? 몰랐죠. 그래 식품 이거 특히 요새 환절기에는 되게 잘 지켜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맞아. 해산물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버섯. 버섯. 맛있는 버섯. 아, 궁금하다. 보통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넣겠지, 그치? 네. 근데 이건 뭐라고 메뉴가? 해물 누룽지탕. 그러면 물. 그렇지. 물 들어가야 돼요. 물을 뭐 컵으로. 뭐 한 컵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이거 탕, 왜냐면 해물 누룽지탕이라는 게 국물을 막 떠먹는 거 아니에요. 이 국물 소스가 충분해서 누룽지를 약간 적셔서 먹는 거지. 자, 물 한 컵.
생각보다 적게 들어간다. 아니 필요하면 더 넣든지. 아니요, 아니요. 왜 그거 갖고 삐지고 그러세요? 아 삐진 건 아니야, 아니야. 끓어올라서 국물이 웬만큼 나왔다 싶으면 햄을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지죠? 네. 이 상태에서 딴 거 없어. 이거로 간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청경채도 청경채 처음부터 넣어주면 적이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걸쭉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한 숟가락 갖고 안 되겠지? 하나 넣고 저어주고 이거 바로 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제가 눌러붙어서 굳는다고요. 전분은 밑에서 가라앉으면서 굳어요. 자, 누가 숟가락으로 간짐 보세요. 형이 또 중식 좋아하시니까 아직 한번. 마무리 안 되니까 감탄하지 마요. 아직 안 됐어. 자, 간 보세요. 자, 만 얘기하지 말고 간만 보기. 짠짓인 거지만. 자, 청경채 넣을 거고. 아, 좋아요. 안 짜? 안 신 거? 딱 맞아요. 아, 좋아. 자, 일단 꺼. 자, 청경채 넣을 거고. 자, 일단 꺼. 끄면서 뭐로 마무리? 참기름. 참기름. 아. 왜 맛이 또 달라져? 있습니다. 아, 이거 뿌려 볼까요? 참기름 넣으면 확 바뀌어요, 맛이. 한 바퀴. 그다음에 이제 자. 이걸 튀겨야지. 그렇지? 하나. 아, 누룽지탕에 누룽지가 튀긴 거구나. 어, 나는 그죠. 이거 봐도 그런 거. 갑자기 꼬꼬처럼 피죠? 우와, 이거 얼마나 오. 아, 튀긴 거다. 저게 좀 그냥 작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구나. 튀기면 커지는구나. 이거 약간 그 뭐지? 그거 저 과자 과자 튀겨 먹는 거 그거 뻥튀기 뻥튀기. 자, 뻥튀기 말고 그거 옛날 과자. 쌀과자 티밥. 아니 티밥. 이거 네모난 거 있어. 자, 그 네모난 거 그 동그란 것도 있고 안에 물려 들어간 거 약간 찐득이 찐득이. 그래 맞아.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그래. 그 뭐야? 그 뭐죠? 한과. 카메라 감독님 정답. 자, 이거 이렇게 튀겨서 여기다 설탕 뿌려 먹으면 끝. 아, 맛있겠다. 어머, 난 요만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뭔가 했는데. 두 배로 커지네. 그러게. 아, 그리고 색깔이 이래 노래지는구나. 자, 잘 들어야 돼, 소리를. 누룽지탕의 정수는 소리예요. 오, 우와. 그래, 이 소리구나. 이 소리야. 우와. 이올 대박. 야. 어머. 숨이 딱 죽는 거 먹어 누룽지. 어머. 먹으면 뭐 알아. 식탁 위에다가 누룽지만 튀긴 거 놔준 다음에 자 이제 먹기 전에 딱 와서 뿌려주면은. 그렇지. 자, 완성. 인기쟁이 되겠다. 인기쟁이. 자 냄새부터 감상하고 맛있겠다. 먹어보세요. 아우 고소한 향, 고소한 냄새가. 이거 이 고소한 녀석, 이 고소한 향가. 아주 어머, 고소한, 세상에. 고소한 이걸 누가 같은 소스로 알아? 식감을 한번 느껴봐. 식감을 끊어. 아 전혀 다른 향이야. 끝내주지 이거. 맛있다니까요. 선생님 이거 양나이네요. 맛있다니까. 어머. 어머. 와. 아, 이거 완전. 요물이야 요물. 어머. 와 이거 하나로 어머. 지금 누룽지탕까지. 시원한 맛도 나지. 해물도 들어가서 그래요? 나 지금 이거 한 입 먹자마자 요리향 비리용 그거 있지. 그거 나왔어. 아 까마까. 자 해물 누룽지탕이 집에서 될 줄이야 내가 진짜. 어머. 해물 누룽지탕 별거 아니네요. 그러게.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진짜 저거 소스만 알면 해물 누룽지탕은 별거 아니야. 그러게. 어머 맛있네.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너무 다른 맛이 나니까 신기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먹던 그 소스 기본 베이스는 있는데 이 소스의 장점이 있다면은 야채를 어떤 걸 쓰던지 뭐 고기를 쓰던지 해물을 쓰던지 그걸 따라서
얘가 카멜레온처럼 딱딱딱 변해주는 것 같아. 맞아, 응. 맞아, 맞아. 그리고 이것도 그 누룽지탕 그 누룽지가 그 튀겨진 그 구수함이랑 섞이면서 또 다른 맛을 내잖아. 이게 진짜 만능이야. 이거. 진짜 만능. 이거 혹시나 집에서 해볼 때 주의할 점이 누룽지 튀기는 온도가 좀 높아야 돼요. 낮으면 안 피어오르고 기름만 먹어요. 아. 센 기름에야 푹 해서 꽃처럼 피어올라요. 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할 줄 알았죠? 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진짜요? 마지막으로 피. 뭐요? 이건 소스하고 상관없는 거 하나 더 하래. 뭐요? 와, 진짜 맛있다. 뭐? 와. 이왕에 중국 요리를 했는데 집에서 밥이랑 먹는 것도 좋지만 빵이나 이런 거로 한번 먹어보고 싶어. 빵! 꽃빵? 요새 꽃빵. 꽃빵! 꽃빵! 꽃빵인데 꽃빵을 어떻게 만들어. 바빠 죽겠는데. 꽃빵 아, 사서 그냥 먹는 것도 맛있고 찜통에 쪄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기름 있을 때 튀겨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꽃빵은 튀겨요? 꽃빵 팔아요, 시중에서. 그렇게. 이 꽃빵 튀긴 거 먹어본 사람?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튀긴 건 안 먹어봤어요. 그냥 쪄서 나온 것만 먹어봤는데. 이거 먹으면 또 올릴 건데. 이거는 꼭 해보길 권할게요. 와, 이거 해가지고 아까 고추 잡채 만든 거랑 해가지고 만들면 깜짝 놀라겠다, 이렇게 내주면. 중식 그냥 네. 이거 아까 그 이 소스만 있으면은 아까 뭐 청경채 이런 거 뭐 그냥 볶은 거랑 이거랑 꽃빵이랑 내두면은 그럼 그냥 중식 꽃들을 먹는 거예요. 꽃빵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 튀길 필요 없어요. 그러면 겉만 타요. 아. 와, 진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늘 솔직히 주제 듣고 되게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이거 맞아. 네. 먹어본 적 없어요? 없어. 먹어. 이거 30개 들어가요. 아, 진짜요? 아, 이거 저 양꼬치 집에서 안 먹어봤어요, 진짜? 양꼬치를 안 좋아해가지고. 중국에 가면 이 만토를 보통 밥 먹고 빵, 밥처럼 시키면 황, 금, 은 만토라고 써있어요. 금, 은. 진인 만토. 그러니까 금색은 이렇게 튀긴 거, 은은 그냥 이 색깔대로 찐 거. 똑같은 거. 아, 중국에서 이렇게 튀겨서 나와요? 중국에 튀겨. 이거 중국에서 원래 이렇게 먹는 거 튀겨서 저 연유 찍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뒤집어줘야 됩니다. 튀김이지만 이거 떠서 튀겨지기 때문에 양면이 색깔이 달라요. 아, 이거 너무 이쁘다. 속은 촉촉하죠? 속은 촉촉하죠. 그다음에 이거 할 때 무조건 꽃빵 튀긴다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거 무조건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름에 네. 뭐야 그저 빙수 먹을 때 쓰는 거 있죠? 연유. 그렇지, 그거 무조건 있어야 돼. 아, 먹어봤다. 연유하니까 딱 기억이 나네. 저 그래, 전 안 먹어봤어요. 기대돼요. 그래서 이거 여성들이 좋아하는 세계 음식 탑 3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로. 아, 연유하니까 딱 떠오르는구나. 이게 너무 세버리면 안에는 따뜻해지기 전에 겉에만 노릇노릇해져서 그래서 온도 조절 잘 안 하는 거예요. 색 봐봐, 구운 거 같아. 맛있겠다. 마치 저희 군대에서 건빵을 튀기는 듯한. 건빵 되게 맛있지. 건빵 튀겨서 먹어? 아, 그 설탕 뿌려 먹어. 설탕 싹 뿌려서 먹어. 아, 그래요? 별미거든요, 별미. 요거는 어느 정도 익으면 익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익은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색깔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색깔 내려고 빵을 데우는 거야. 자. 아, 색깔 대박이다. 이걸 연유에 찍어서. 아, 죽어. 맛있겠다. 예쁘게도 예쁘다. 통통해가지고. 와, 이거 봐봐. 이거 접시를 깔아. 이쁘게 봐. 아, 맛있겠다. 이걸 한번 시작하니까 못 멈추는 건데. 어구, 예쁘게도 담네. 그랬어요? 서로 애기 찍어, 서로. 와, 딱 된다. 지기 싫어가지고. 어, 그랬죠? 두 개 한 개 딱 사이즈 나오는데요? 합사키? 합사키. 자. 아, 그 왜? 와, 진짜 잘 누룽지탕 한쪽으로 치워놓고. 색깔 이쁘죠? 네. 네, 너무요. 아, 이쁜 만큼 맛있는지 먹어봐요. 아마 이거 중독성이 있어서. 못 먹어보신 분들부터. 아, 먹어본 사람은 벌써 아니까 입맛 따지는. 아, 그래요? 나는 그 자, 이것도 어떤 리액션이 나올지 있어요? 아니까. 자, 참고로 연유 듬뿍 찍으세요.
아, 이만큼 찍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하게 찍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요? 응. 듬뿍 반 갈라서 먹어도 되고. 근데 그냥 빵 튀겨서 연유 찍어 먹는 건데 뭐. 그니까요. 어마어마해. 맛있지? 30개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거 한번 되게 먹기 시작하면 못 끊어. 이거 약간 그거 빵 같잖아요. 그 도넛 중에서 그거 하얀 거 겉에 묻어 있는 거. 글레이즈. 아, 크림. 글레이즈. 맛있어. 와. 부드러워. 아우 너무 맛있다. 진짜 도넛이다 도넛. 빵의 원래 고소한 거에 기름 튀긴 거에 고소한 거에 연유의 고소한 게 쫙 들어가서 달달함과 고소함의 환상적인 조합이네. 아우 촉촉해. 중독성이 강하구나. 이렇게 먹으라니까 이 사람들. 싸서 먹어봐. 요번에 한번 찢어. 아 그래 싸 먹으려고? 아, 머리 좋으시네. 그렇게 싸먹으면 되겠다. 희망잡채 넣어서 먹어봐요. 아유, 모르겠다. 아유. 내가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 아유. 먹는 게 남는 거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먹어요. 아, 그래요? 매니저가 깜짝 놀래서 쳐다보는데. 희망잡채 맛있어. 그거 다 같이 넣어. 아 진짜 와 우리 또 백 선생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마법을 부리셨네. 맛있지? 네. 맛있다. 또 다른 맛이야. 근데 야채 고로케 같고. 야채 고로케. 아 표현 좋다. 야채 고로케. 근데 의외로 마지막 이 튀긴 만두 말고 나머지는 중국 음식에 대한 반전이죠. 네. 다 살찌고 기름지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료 보내는 맛을 알려주는 거죠. 네. 집에서 해보세요. 그리고 이 소스 만들어서 냉장고 두고두고 쓰지 말고 어쩌다가 냉장고에 좀 이렇게 채소들이 쌓였다 할 때 그때 한번 만들어서 확 하여튼 반응 좋으면 다음엔 딴 나라 갑니다. 야. 아니 오늘은 아니 어느 정도 반응이 좋아야지 딴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근데 우리 딴 나라 많이 갔다 왔잖아. 내 느낌으로. 네? 근데 딴 나라는 자꾸 공항만 갔다 왔으니까 이번엔 아예 체류를 하는 거죠 가서. 오늘처럼. 자 수고들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